예,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컴플렉스 자바스크립트 인 JSX라고 되어 있죠. 이 문양식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제부터 하나 보시죠. Constants Array를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New Array에서 Map을 쓰고 있습니다. Array Map Function, 메소드.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Return 보고 있습니다. Console.log New Array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28, 18, 32 이렇게 Console.log 되고 있죠. 이 알고리즘이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을 다 마치고 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전과 같은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다른 점은 뭐냐니까 const를 하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const에서 list를 해서 이 list는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오브젝트 하나 또 다른 오브젝트 하나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클래스 앱 익스텐트 컴포넌트를 지정하는 거죠. 여기서 컴포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위에는 이거 지워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아니죠. 지우는 게 위에 거 지워졌군요. 보면은 다른 거는 없고 보니까 좀 전에 봤던 그 맵을 썼습니다. 맵을 써서 위에 봤던 const list에 맵에 이 펑션을 넣고 있죠. 그죠? 이 펑션을 자세히 보면 리턴 되는 것이 이걸 다 리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tem.title 아이템의 타이틀이면 어떤 게 되나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 리액트, 두 번째 타이틀 리덕스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컬리 브래킷을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눈여겨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똑같죠? 랜더 펑션의 펑션이고 랜더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있고 그 리턴 되는 것이 보니까 이런 형식입니다. 그죠? 괄호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JSX라고 하는 거죠. JSX라고 하는 일종의 포맷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렌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React Redux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조금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느냐니까 일단 이것은 주석으로 쓰려놓고 밑에 있는 다른 걸 하나 보죠.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니네요. 여기죠. 클래스 앱 익스텐드 컴포넌트 요 윗부분은 살려놔야 되겠군요. 저기에서 클래스는 두고 이렇게 나야겠네요. 얘만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코드만 살려놓을 때는 여기다가 슬러시 하나를 하나 넣고 그러면 이 부분이 살아났죠. 내가 이 부분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지금 샘플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const 지정하는 데까지는 냅두고 그런 다음에 클래스 부분만 새로 다르게 한번 지정해 본 겁니다. 그죠? 클래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니까 리스트 좀 복잡해졌죠 이전보다. 그죠? 리턴은 리턴인데 리스트 맵의 펑션에서 아이템을 받았고 아이템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author 그리고 url 뭐 이런 것들 a 그죠? 링크라는 겁니다. 여기에 링크죠. 링크 여기다 주석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니까 랜더로서 랜더가 처리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주석을 넣지 않습니다. 주석을 굳이 넣으려면 이렇게 샵 버튼을 넣어서 쓰면 됩니다. 샵 해서 이렇게 찍어놨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리스트의 항목들 하나씩 하나씩 불러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딱히 다른 건 없고 이전에는 타이틀 하나만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 항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저장하면은 오른쪽 화면에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네요. 뭔가를 제가 빼먹었나 봅니다. 보겠습니다. 클래스 인터페이스 리액트 컴포넌트도 있고 인터페이스와 컨스트 리스트도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클래스 앱 있고 렌더를 빼먹었나요? 그러네요. 렌더가 없네요. 네. 여기 빠졌습니다. 이걸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연녀석이죠? 연녀석이 밑에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타났죠. 됐습니다. 이제 다시 구동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요거는 주석 부분이고, 주석 부분이고, 이것도 주석입니다. 밑에는 주석이고,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리액트 조르단 뭐 쭉쭉 나와요. 이거 뭐 줄 바꿈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줄 바꿈을 안 했으니까 한 줄로 그냥 쭉쭉쭉 나오고 있죠. 요 녀석이 첫 번째 아이템, 그리고 요 녀석이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걸 또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또 보겠습니다. 밑에는 좀 다르겠습니다. 에러 펑션을 쓴 겁니다. 이번에는 에러 펑션을 썼어. 그러면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펑션만 에러 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결과는 동일하겠죠. 저장하면은 역시 또 렌더가 빠졌네요. 렌더 빠지겠습니다. 똑같이 넣죠. 그죠? 에러 펑션을 쓴 거고 이것을 또 조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이번에는 에러는 에러인데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리턴도 없는 에러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 줄로 이렇게 연결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컬리 브라켓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EX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JSXS는 그냥 여러 줄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지정해 주면 돼요. 구성은 그대로 보시죠.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키 해서 아이템 오브젝트 아이디 예, 키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키를 지정을 하면은 장점이 있는데 요 지금 div잖아요. div 요 div에 키를 지금 지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 아이디 어떤 오브젝트 아이디가 보면은 여기 있죠. 아이디 얘가 0고 얘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정한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가 있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만약 이런 게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더 있단 말이에요. 더 있다 하더라도 오브젝트 아이디를 얘는 1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2를 둔다고 한다면 이 오브젝트 아이디에 따라서 가져오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0과 2를 따라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서로 꼬여버리거나 섞여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 용도는 이 키를 왜 썼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키를 주는 이유가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줌을 해서 특정한 오브젝트를 딱 집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효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좀 다른 방식을 볼까요? 바로 이제 챕터 2로 이어지는군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